오랫동안 인간은 꽃에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담아왔습니다. 꽃이 피는 식물뿐 아니라 대부분의 식물에 상징적 의미를 담은 단어나 문장을 붙여 뜻을 부여한 말, 꽃말입니다. 오늘 들꽃 이야기는 꽃들의 언어 꽃말 이야기입니다. 꽃말은 하나 또는 여러 종류의 꽃을 사용해 의사소통을 하는 일종의 수단이었고, 사실 이것이 꽃말이 탄생한 결정적인 배경이고, 꽃을 받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미는 사랑이나 아름다움, 월계수는 영광,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마세요, 꽃무릇은 이룰 수 없는 사랑, 붉은 카네이션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백합은 순결, 깨끗한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주변에서 자라는 꽃들의 의미를 부여해왔고, 지금은 꽃말을 활용하는 문화가 전 세계적인 것이지만,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서양의 중세시대 기사가 연인에게 꽃을 보내 감정을 전달하던 풍습과 종교, 신화적 상징으로 사용한 예들이 있고, 어느 정도 정리된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유럽인데, 꽃말의 기원은 17세기 광대한 식민지를 건설해 풍요의 시대를 누렸던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한 오스만 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의미 있는 꽃을 주고받는 셀람이라는 풍습이 있었고, 이러한 풍습과 꽃말 문화 등이 포함된 출판물 등이 18세기 말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영국, 프랑스의 상류층으로 전파되었고, 19세기 초 프랑스에서 출판된 꽃들의 언어라는 꽃말 사전은 당시 구할 수 있는 꽃의 대부분인 800여 개 정도 꽃말을 정리했으며, 이런 역량 등으로 프랑스, 영국뿐 아니라 벨기에, 독일 등 유럽 대부분과 신대륙, 미국까지 꽃말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꽃말이 가장 풍성하게 발달한 시기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로, 엄격한 격식을 요구하던 사회에서 자신의 뜻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정교한 언어들로 발달하여 주로 사랑과 우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말이나 편지보다는 해당하는 뜻의 꽃을 보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꽃말은 더 세분화, 체계화되고 거리마다 꽃집이 생겨나고 수많은 꽃말 사전들이 출판된 것도 이 무렵이었으며, 해당 시기에 식물학이 발전하면서 해당 학문에 관심이 높아진 것도 유행에 불을 붙였습니다. 19세기 후반 서구의 문화를 헌모하며 받아들였던 일본은 당연히 꽃말까지 그대로 수용하고 추가하기도 하였으며, 우리도 일본이 정리해서 사용하던 꽃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해방 후 일부에서 꽃말의 우리 것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전쟁의 소용돌이와 숨가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별로 진전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이대로입니다. 주위에 꽃말이 이쁜 꽃들 중 해를 쫓아 고개를 움직이는 해바라기는 애모, 당신을 바라봅니다. 추운 겨울에 피는 동백은 고개란 사랑, 그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옥수수 밭에서 보는 술의 국화는 행복, 멋쟁이 라일락은 첫사랑, 사랑의 시작이란 의미가 담겼습니다. 꽃말이란 마치 구전 동화처럼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문화적 차이에 따라 같은 꽃도 다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말을 알아가는 이런 기회에 꽃말과 함께 꽃, 식물 등 여러 가지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곤소곤 들꽃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